안녕 알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저는 피부가 내가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치트키가 있다면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짧은 시간 안에 피부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그 마스크팩 200% 효과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꿀팁 소개에 앞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한 이야기 몇 가지만 먼저 할게요. 마스크팩에 적셔진 에센스가 잘 흡수가 되려면 모공이 최대한 열려 있을 때 써야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 후에 모공이 열렸을 때 사용하는 게좀더 좋고요. 각질과 피지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에센스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꿀팁 1번. 마스크팩 하기 전에 피부를 흠뻑 적셔주세요. 많은 분들이 마른 피부 위에 첫 단계에서 마스크팩을 그냥 해줘요. 근데 피부가 젖어있을수록 마스크팩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왜 바짝 마른 화분에 물을 갑자기 부으면 화분 위에 물이 안 내려가고 고이는데 축축하게 젖어있는 흙 화분 위에 물을 부으면 쑥 내려가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피부가 젖어있으면 에센스 흡수가 좀더 용이합니다. 촉촉한 제형의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한번 닦아주고요. 뒤집어서 두들겨서 한번 더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 위에 미스트를 한번 더 뿌려도 좋습니다. 다음 팩을 붙일 땐 이마와 코, 얼굴 중심부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천천히 붙여주시면 되는데 하얗게 뜨는 부분 없이 밀착이 잘 돼야 에센스가 흡수가 되겠죠. 근데 유독 밀착이 안 되고 잘 뜨는 게 미간이에요. 꿀팁 2번. 가위로 절개선 많이 내기. 뜨는 부분 없이 밀착을 잘 시키려면 최대한 많이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뜨는 부분을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큰 가위는 좀 불편해서 미용 가위로 자르고요. 그럼 뜨는 곳 없이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 브랜드가 시트가 잘 나오기는 하지만 가끔 너무 시트가 두껍고 도톰해서 좀 빳빳한 아이들은 여기 외곽 부위도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 외곽 쪽에도 절개선을 많이 넣어주면 뜨는 곳 없이 밀착이 굉장히 잘 돼요. 다음, 이 안에 남은 에센스. 보통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으로 막 긁어서 쓰다 보면 손목을 타고 팔뚝까지 막 질질 흐르기도 하고요. 생각만큼 깔끔하고 알뜰하게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꿀팁 세 번째, 아래쪽만 돌돌 말아주기. 포장지 아래쪽을 한 세네 번 정도 접는다고 생각하고 말아주세요. 그 다음 쭉 밀어서 올려주면 안에 있는 에센스가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준 에센스를 가장 쉽고 빨리 마르는 코 아래쪽에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도 한번더 레이어드 해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 20분 전후로 시트가 7, 80% 정도 말랐다 하면 그때 떼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얘가 바짝 마를 때까지 하거나 하고 주무시는 경우에는 바짝 마른 시트가 다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뗄때 쩍, 그러니까 다 마르기 전에 미리 떼어주시는 게 좋고요. 에센스가 좀 피부에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 젖어있는 화장솜으로 살짝만 다시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꼭그 위에 오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크림을 사용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유분막을 가볍게 한번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떼어낸 시트는 다들 말안 해도 알아서 목, 몸, 팔, 다리 이런데 잘 문질문질 하시겠죠? 그럼 다음 3분 꿀팁에서 만나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